이제 오늘 미국은 이제 11월 달에 대선 때문에 지금 이제 말들이 참 많죠. 특히 이번에 제1차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이제 너무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 사퇴론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아마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강한 사퇴론이 대두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바이든은 저는 끝까지 아마 완주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오늘 한 신문에 바이든 끝까지 간다 그렇게 천명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 세력들 가운데 일부는 미니 예비 선거론을 해서 후보를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대로 가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이지 않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끌어내릴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민주당 전국위원회 선거운동원들과의 통화회의에서 예고 없이 참석해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출마할 것입니다. 아무도 저를 밀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그런 최종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여러분들 뭐 군부를 때우거든 말든 그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농객들이 민주당 출신의 라울 그리자발 하원 의원이 뉴욕타임스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해야 할 일은 대통령직을 지키는 책임과 동시에 책임의 일부는 다가오는 11월 대선에서 후보로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만 권력이란 것은 권력을 진 사람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보니까 뭐 다양한 그런 매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한 폭으로 이렇게 격차를 벌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네요.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가 TV 토론 직후에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조사를 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 조 바이든 대통령이 41%,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죠. 이게 이제 조선일보는 뭐 이렇게 좀 다른 시각으로 바이든이 물러나면 민주당은 8월 7일까지 공식 후보를 지명해야 되는데 뭐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같아.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름 톱뉴스 두 개가 이 바이든 후보의 교체설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뭐 여론 동향이니까 참조할 필요가 있겠죠. 메인 뉴스가 트럼프가 고령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당폭으로 격차를 벌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오늘 톱뉴스입니다. 톱뉴스인데 그리고 여기 상단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배팅할 수 있는 최고의 후보가 바로 자신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굉장히 큰 뉴스를 두 개 다뤘습니다. 자, 여기 뭐 여러분 이 메인 뉴스에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테이블 하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테이블이 보시게 되면은 오늘 미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은 여러분께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가운데 누구에게 표를 던지겠습니까? 이게 이제 역전이 된 거죠. 역전이 이렇게 트럼프가 아주 큰 폭으로 1차 TV 토론을 대상으로 그걸 기점을 해가지고 승부가 이제 바뀌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대통령을 하기에 바이든이 지나치게 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꽤 높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높지는 않죠. 이게 아마 미국의 좀 정직한 여론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그런 합법적인 후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물러나겠다 그렇지 않으면 물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본인의 입장은 확고하게 여기 나옵니다. 현재까지 여전히 내가 민주당원들이 베팅할 만큼 가장 최적의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더 이상 논의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국내 뉴스들이 뭐 뉴스들이라는 것은 뭐 대부분 동서양을 불문하고 분위기를 띄우거나 이런 부분에 익숙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은 확고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